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구조사가 딱 발표되는 그 순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실의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갈릴지 저희가 그때 그 순간 다시 한번 양쪽 당사를 연결해서 있는 분위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선거사무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먼저 오세훈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어떻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막 선거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착석했습니다. 방송사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최재형 의원 등도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인데요. 오 후보 측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6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52.1%로 전국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25개 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빚도록 25개 자치구 구청장 과반 이상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SNS에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모래 주머니를 덜고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유세 내내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금까지 선거 기간이 오세훈 후보 되면 캠프 딱 시간에 사무실에서 채널A 나가서 개표 방송을 김담비입니다. 함께.